올게, 빨리 일어나세요. 정을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랑 오빠가 일어났다면 늦을 건데요. 빨리세요. 뭐야? 아침부터 왜 천을 만들게? 오늘 선안 있잖아? 이거도 무슨 봉숙이냐? 네, 금방 올게요. 근데 나 질문 있는데요. 왜 어머님이랑 오빠랑 같이 안 해요? 소란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해야 했잖아요? 오빠랑 어머니는 지금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제사 준비하는 건 당연히 우리 같은 나이 늦은 여자 일이에요. 그래요. 근데 우린 왜 천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한국의 선할 분수입니까? 우린 구사 필수품이잖아요. 설날에 조상님들의 제사를 지내러 준비해야 하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청명절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날이잖아요? 청명절? 그런 명절이 없어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설레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일찍 일어나자마자 자리를 지내러 위해서 장례랑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렇구나. 잘 몰랐어요. 중국에서 청명절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청병을 잘못 만들어요. 죄송해요. 올게 한국까지 시집 보는데 이런 풍습도 몰랐어요? 정 만드는 게 이런 쉬운 거도 못했다고요? 야, 왜 화내요? 내 사과 있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제가 혼자 할게요. 나가서 대냥이랑 세뱃툰 봉투 사고 오세요. 네, 금방 다녀올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세뱃통 봉투과 대념 좀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왜 하얀색이에요? 아가씨 참 재미있네요. 한국 사람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이 다 하얀색이 사용했는데요. 그렇군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소나를 보내서 많은 풍속을 잘 모르겠어요. 처음인다면 모를 수도 있어요. 천천히 적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신우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왜 청소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뜻이야? 너 일이 안 나면 난 참견이잖아. 더 무슨 불만 있니? 아니요. 중국에서 소나래 청소하면 안 돼요. 1년 동안의 해우를 쓸어버리겠어요. 야, 그거 말이 되냐? 오늘은 우리가 떡국을 먹어야 해. 떡국을 좀 해봐. 그거 뭐예요? 왜 오늘 떡국을 먹어야 돼요? 떡국이 뭐다고? 난 몰라. 못 살아. 아무것도 할줄 몰라. 세상에 옆집의 며느리는 만한 천석을 할수 있어.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님. 남편에게 물러볼게요. 아이고, 혈압이 높아. 난 약을 먹어야 해. 약을 가져와. 어머님, 오늘 소란이라서 약을 먹으면 안 돼요. 뭐라고? 지금 진짜 화가 나서 떡국도 만들 수 없고 약도 먹을 수 없다고? 미쳤어? 아닙니다, 어머님. 오늘 약을 먹으면 1년의 운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날 저주하는 건 아니야? 아이고, 우리 딸. 너의 오빠가 엄마에게 화났어. 너의 오빠는 왜 이런 여자를 결례했어?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몸이도 불편해요? 약을 먹을래요? 약? 네가 지금 약을 먹을 수 있어? 너의 좋은 얼굴에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들었어?
방금 그녀가 떡국을 만들려고 내가 그녀에게 말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떡국도 몰라? 아이고, 못 살아. 내가 화나 죽겠는데 날 남자친구를 잘 찾아야 해. 당연하지, 엄마. 근데 아마 올케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떡국을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설날 때 떡국을 안 먹어요. 만두를 먹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케는 확실히 이상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청소하자마자 올케는 청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가 왜 그래? 청소하기도 못해. 약을 먹기도 못해. 설마 그 여자가 이 집의 주인이야? 우리는 그녀의 명령과 지위에 복종해야 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올게가 소라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는데 아마 제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엄마, 활 풀어라. 중국 설날 풍습 중에 청소도 약을 먹기도 안 하면 죽이는 것 같아요. 저녁 때 올케랑 잘 얘기하자. 아이고, 왜 울어요? 여기 와요. 자기야, 떡국을 만들기 할 줄 알아요? 방금 엄마께서 떡국을 만들라고 시켰지만 정말 못해요. 도와주세요. 아, 거짓말. 난 믿어줘요. 떡국이 우리 한국의 중동 음식이에요. 우리가 떡국을 너무 좋아하잖아. 떡국이 들어가는 휜카레 떡이 휘꾸 길어 장수하는 에미카 찍고 있어요. 그리고 새해 흰색 음식을 먹으면 파큰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키야, 떡국을 만든 걸 가르쳐줘요. 마중 달래떡과 야채를 준비해요. 여보, 어제 시장에서 산 달래떡과 야채를 여기에 갔다 와요. 네, 어무도 갔다 왔어요. 어묵과 야채를 자를게요. 맞아요. 칼을 떡을 그리고 비망 양파 다큼과 반을 넣어요. 그래서 야채를 마지막으로 넣어요? 네, 이분은 요리예요. 그렇게 금방 무슨 일일까요? 전 어머니께서 환하게 든든하는 걸 봤어요. 방금 어머님께서 떡국을 만들라고 시켰지만 제가 정말 못했는데 엄마께서 화나서 약을 먹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먹으면 안 되라고 알려줬어요. 왜? 어머님께서 건강 죽은 안 좋으셔서 약을 먹어야 돼요. 여보, 전국 사람들이 말인데 설날에 약을 먹으면 1년 동안 아플 거예요. 엄마께서 걱정해서 그래요. 그런구나.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선호선호 빙수가 다르지만 가족도 같이 모이고 행복하게 선호는 보내는 마음이 또다다요. 어머니께서 당신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 좀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엄마하고 잘 지내는지 잘 몰라요. 아, 괜찮아요. 제가 우리 엄마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마. 제가 어머니께 말해줄게요. 엄마께서 중국 중동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셔서 엄마께 만두를 만들기 가르쳐드려요.